지금 바퀴가 엄청 주저앉아 있어요. 자전거를 접어서 놔뒀어요. 남한강 자전거길 방향으로 해서 오늘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는데 시간이 좀 늦어져서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어디까지 갈 수 있으려나. 갑시다. 화이팅이에요. 감사합니다. 기분이 엄청 상쾌해요. 좋구만. 날씨가 지금 엄청 더워요. 하는데 신발이 계속 걸려서 지금 위치를 좀 바꿔서 다시 해봤어요. 이제 출발하면 큰 문제 없겠죠? 이제 좀 좋다. 날씨가 좀 풀리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래야 이제 자전거 캠핑을 다시 또 떠나서 날씨가 어서 좀 풀려라 하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멋있다. 중간에 이렇게 라면 파는 데가 있네. 오늘은 문을 안 여셨나봐요. 라면 파는 가게 밥 되게 큰 것 같은데 좀 더 날이 풀렸을 때 주말에 오면 여기서 라면 먹는 맛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다 문을 닫아놓은 상태신 것 같은데 분위기 너무 좋다. 저 다리 엄청 이쁘게 있다. 저 앞에 터널이 있어요. 이 앞에는 팔당댐, 여기는 자전거 터널, 여기는 도로. 열심히 달리시네. 나도 가야지. 오, 되게 멋있는데 빨리 가보자. 자전거가 지나가는 터널. 와, 느낌 되게 새롭다. 뭔가 소리가 좀 이상하게 나는데? 지금 바퀴가 엄청 주저앉아 있어요. 이게 무거워서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수리하는 키트를 갖고 왔거든요? 바람이 빠진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안 눌린 것 같은데? 그래도 아까보다 훨씬 안 눌려 있는데요? 이게 진짜 무게 때문에 그랬나? 물렁물렁하긴 한 것 같아요. 하하, 진짜 무게 때문에 이렇게 눌려있나? 도장 찍으러 어서 가야 되는데. 첫 번째 도장 찍을 곳에 거의 도착을 했거든요? 큰일이네. 저기 지금 앞이 능내역이에요. 거기에 스탬프를 찍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인증센터 있는 쪽을 가면 자전거 수리하거나 그런 자전거 대리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자전거가 고장이 났나 그것도 한번 보고, 뭐 고장 안 난 거면 그대로 쭉 좀 달려보려고요. 가봅시다. 갑시다.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상수도 보호지역이어서 야영이 안 돼요. 그냥 가다가 안 되면 멈춰가지고 야영을 해도 상관없는 사람인데? 여기는 불가하다는 거. 아니야, 큰일 없을 거야. 잘 가는 거 맞겠죠?
여기 포장도로로 들어오라는데. 경치는 좋네. 잔잔하니 좋다. 새 자전거만 시끄럽고 여기는 바람도 별로 없고 엄청 한적하다. 해가 진다. 해질 때 이 모습이 너무 예쁘다. 색깔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금세 해가 질 것 같아서 뭔가 아쉬워요. 핑크랑 보라랑 너무 예뻐. 자전거가 고장이 난 거나 뭐 이러면 더 이상 못 가고 캠핑도 못 하고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도착했다. 여기 주변에 자전거 대여점들은 있는데 다 문을 닫았어요. 여기에 원래 사람이 엄청 바글바글한 그런 곳인 것 같은데 아무도 안 계세요. 자전거를 수리할 곳이 없나 봐요. 아직 시즌이 아니어서 그런지 장사를 안 하시는 분위기예요. 자전거를 탄 사람이 지금 저밖에 없어요. 우선 도장을 먼저 찍어야겠다. 도장을 찍어볼까나? 요거, 이거를 준비를 했어요. 국토종주 자전거길 여행. 지금 앞에서 뭘 원하는 표정이에요. 왜 그래 너? 고양이를 그려볼까? 이상해. 너 이렇게 그림 못 그리지 않는데. 고양이 못 그리겠네. 아무튼 이걸 들고 자전거 여행을 떠날 예정입니다. 남한강 자전거길 여기로 가려고요. 이걸 언제 다 찍을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좀 채워나가 보려고요. 첫 번째 스타트입니다. 밥은 먹었니? 아직 안 먹었어요. 문을 안 연 건가? 도장 찍는데 어디지? 여긴가? 도장 찍는 게 어딨지? 이건가? 아니네. 여기가 아닌가? 저건가 봐요. 거기로 한번 가봐야겠다. 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이지? 아, 여기 열차 카페인데? 도장 찍는 데가 없어요. 여기는 클로즈가 돼 있고. 어머, 너무 신기하다. 찾아봐야겠어. 읍내역 인증센터. 어? 이런 게 있대요. 빨간 박스가 있다는데? 어? 지나왔나 보다. 지나왔네. 어둡고 막 지금 자전거가 좀 이상해가지고 급하게 오다 보니까 그냥 지나쳤나 봐요. 아까 여기에 넣어왔어요. 이제 시작이야. 시작인데 해가 다 져서 밤이야. 남한강 문이에요. 여깄다. 제 사진도 이렇게 있습니다. 나름 여권 같은 느낌으로다가 사진도 붙였어요. 항상 이게 말라있다고 얘기 들어가지고 스탬프도 사왔습니다. 잘 안 찍힌 것 같아. 그런 느낌 있으니까. 이렇게 아우터를 가져왔어요. 날씨가 지금 좀 추워져서. 봄에는 이렇게 좀 레이어링이 되게 중요해요. 움직이고 할 때 좀 덥다가 좀 쉬고 할 때 추우니까 그때 이렇게 겉옷을 딱 입어주면 약간 이런 기후에 좀 대비를 해야 돼. 나 따뜻해졌어. 약간 제가 안 보이지 않아요? 그 정도로 귀가 이렇게 어두워졌어요. 얼굴밖에 지금 안 보이죠? 귀여워. 안녕. 김밥을 싸왔어요. 보슬김밥. 달걀이 엄청 많이 들어있는 김밥인데 오늘 아침에도 먹고 자전거 타면서 배고프면 중간에 먹거나 아니면 캠핑장 가서 먹으려고 싸왔거든요.
근데 원래 지금 캠핑장이 뭔가 도착을 했어야 될 그런 타이밍인데 이렇게 달걀이 엄청 들어있어요. 맛있는 거. 그나저나 갈 데가 없어요. 얘는 계속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나서 신경이 쓰여서. 맛있어. 어디 갈 수가 없네. 근처에 캠핑장이 어디 있는지 한번 좀 찾아볼게요. 멀지 않은데 캠핑장을 찾았어요. 전화를 한번 해볼까? 여보세요? 예. 아, 혹시 오늘 캠핑장 이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네, 내일 가시는 거예요? 네네. 네, 오늘 있어요. 아, 그래요? 아, 혹시 거기 그 갈비집도 하세요? 네, 예, 예. 갈비집도. 서서 갈비집. 예. 아, 오늘 몇 시까지 하세요? 갈비집이요? 네. 9시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가야겠다. 여기 갈비집도 한대요. 갈비를 좀 한번 먹어볼까? 배가 고파졌어, 갑자기. 갈비랑 김밥이랑 같이 먹을 거예요. 이제 5km 가면 돼요. 갑시다. 지금 이게 떨어졌어요. 가방을 자전거에다가 끼우는 그런 앤데 그래서 여기 한쪽이 지금 덜렁덜렁해서 끈으로 좀 고정을 해놨습니다. 캠핑장까지 좀 잘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더워. 역시 옷은 얇고 그런 거를 여러 벌 갖고 다녀야 돼요. 그래야 유용하게 이렇게 쓸 수가 있어. 레이어드가 갑이지. 오, 시원해. 이제 바로 앞이에요. 여기만 딱 건너면 도착. 지금 시각이 8시 32분이거든요. 9시까지 갈비집을 연다고 하셨으니까 가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시다. I must have been search. No, I wasn't looking for me. Checking out the scene. Wasn't trying to get my numbers up. 여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여기로 가려고 해요. 개가시죠. 왜 이렇게 짖니? 아, 비포 정도로 들어오세요. 잘 가는 거 맞겠죠? 비포장도로로 들어오라는데. 아, 여긴가 보다. 여기다. 아, 사장님, 저 도착했는데. 네. 네네. 혹시 지금 갈비 먹을 수 있어요? 예, 알았어요. 아, 여기야? 1번 자리. 아, 네네. 뭐 타고 왔어요? 저 자전거요. 텐트도 갖고 왔어요? 네네. 여기도 있어요, 1번 자리. 아, 네? 갈비 저 2인분 먹어도 돼요? 네, 네, 뭐 드시라고? 네. 오늘 제 자리예요. 경치 엄청 좋죠? 그리고 저기 먹을 곳도 있고. 기차가 지나가서 또 나름 감성 아니겠어요? 너무 좋다. 맛있겠다. 천천히 드세요. 네네. 필요한 곳이 바로 배 누르시면 되고. 네네. 오늘 출발한 지 5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5시간 만에 도착. 어쩌다 보니까 시간이 계속 좀 많이 지체가 되고 중간중간 촬영도 하고 그래서 상태가 좀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그것 좀 보고 하니까 짧은 거리를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 왔어요. 캠핑장인데 고깃집이 같이 있는 곳이라니 놀라운데?
바로 옆이 강이에요. 강. 남한강. 짠. 정말 생각도 못했던 그런 곳이에요. 뭔가 캠핑장인데 이렇게 편하게 먹는 곳을 가끔씩 한번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곳이 이곳이었어. 짠. 지금 저 혼자밖에 없어요. 평일이기도 하고 시간이 조금 이제 늦어져가지고 캠핑장 식당에서 술을 마음껏 마시면서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느낌 나름대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가서 핸드폰 치고 안에서 좀 쉬어봐야겠어요. 오는 길까지는 살짝 혼란했지만 와서는 참 너무 좋네. 아까 사장님이 빛 투차라고 주셨어요. 좋은데? 이 중에 딱 네 개만 필요해요. 하나, 둘, 셋, 넷. 나머지는 여분. 이렇게 빨간불. 혹시 몰라서 전기자전거 배터리를 지금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다가 자전거를 접어서 놔뒀어요. 비가 올 수도 있고 강 바로 옆이어서 습기가 좀 올라오니까 안에다가 자전거를 넣어뒀습니다. 이거는 내일 먹을 라면. 아까 먹다가 일부러 남겨온 김밥이랑 같이 먹을 거예요. 하늘에 별이 엄청 많아요. 저거는 북두칠성? 잘 때 등에다가 핫팩 붙이는 걸 엄청 좋아해요. 뭔가 등 지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 좋아. 네파 하이플로우 잘 신고 왔어요. 추진력이랑 안정감을 준대요. 편안하게 잘 신고 왔어요. 여기에 이것저것 잔뜩 들어있어요. 제 침낭이랑 매트랑 다양하게 배낭 한 개 느낌이에요.
요것도 원래 불 펴가지고는 뭔가 밥을 해먹으려고 저녁에 했는데 오늘 불을 펴서 해먹을지 내일 펴서 해먹을지 살짝 지금 고민 중입니다. 지금 시각이 어느새 이렇게 11시 49분입니다 자정을 향해 달리고 있어요. 과자 먹으려고 갖고 왔어요. 요새 좋아하는 과자. 단계 왜 이렇게 땡기나 몰라. 종류별로 다니는 것 같아요. KTX랑 지하철들? 엄청 다양하게 다니는데 풀다가 잘 시간쯤 되면 조용해지겠죠. 지금 시간이 2시 49분. 저게 뭔지 모르겠는데 계속 왔다 갔다 걸어요. 내일 아침엔 일찍 일어나게 될 것 같아요. 다구는 소리 같은 그런 느낌처럼 제가 막 아침형 인간은 아니지만 내일은 아침형 인간이 될 것 같네요. 기차가 매우 천천히 따그럭저럭 지나가는 게 이 새벽에는 기차표 정비를 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신기하다. 저런 건 또 처음 봤어요. 좀 멈추는 느낌이에요. 끝났나 봐요. 저기 돌아가고 있어요. 뒷걸음질 친다. 멀리서 보고 아 이걸로 장작을 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시가 이렇게 다 엄청 무섭게 다 있어요. 와우, 이거는 장작 막 만들다가 다칠 것 같아. 어? 입이 걸렸어, 한 번. 사장님이 여기에다가 장작을 잔뜩 좀 모아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쓰려고요. 좋았어. 좀 작은 애들 위주로 골라야겠어요. 이건 잘 쪼개지겠다. With you, the sun is shining 24/7. When we're together, it feels like we're in heaven. If it will get dark, you'll be my star. 이만큼만 해서 오늘 저녁은 좀 보내보려고요. 좀 자잘하게 자를 수 있는 만한 대로 조그만한 애들이 되게 중요해요. 이런 자잘한 애들이 불을 피울 때 이제 작은 불에서 큰 불로 키울 수 있는 애들이어서 오늘은 장가지들이 근처에 없어가지고 이걸로 좀 태우면 될 것 같아요. 날아갔어. 이게 되게 제대로 둔 나무망치가 있어요. No, I don't fake this kind of feeling, never felt so real. My heart is on the table, cause you're my everything. 생각보다 장작이 불이 잘 붙어요. 오, 마음에 들었어. 착화제가 있어도 장작이 불이 잘 안 붙으면 불길이 잘 안 올라오거든요. 근데 오늘은 운이 좋아요. 따뜻한 눈. 불에다 구워 먹을 거 가지고 왔고 그리고 라면이랑 가지고 왔어요. 원래 도끼 이런 식으로 하면 잘 쪼개지거든요. 요새 계속 도끼로 좀 자르는 버릇이 생겨가지고 칼로 하니까 힘을 전혀 안 받네요. 물이 엄청 많이 나와요. 지금 시간이 2시 49분. 저게 뭔지 모르겠는데 계속 왔다 갔다 걸어요.
지금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요. 새벽 라면. 아우 좋다. 물이 끓면 빨리 좀 라면을 먹고 싶어요. 원래는 고기 먹은 다음에 탄수화물을 먹는 게 진리잖아요. 그래서 뭐 라면이나 볶음밥이나 이런 걸 먹는데 아까는 좀 정비하고 하느라 그런 밥 종류나 면 종류를 안 먹었어요. 연기가 왜 이렇게 많이 가? 지금이라도 먹어야겠어요. 이제 엄청 조용해졌어. 오늘은 전세캠이에요, 전세캠. 아무도 없어요. 새벽에 장작도 펴고 불멍도 하면서 그러고 놀고 있는데 좋다. 오늘은 묵담. 물이 끓었나? 갑자기 여기 큰 장작에 불이 붙으면서 화력이 완전 강강강강이 되어버렸어요. 불 장난 아니다. 라면은 진리야. 짠. 오, 맥주가 거의 냉동실에서 바로 꺼낸 그런 느낌이에요. 오, 완전 시원하고 좋네. 장작이 꺼지면 추워요. 그래서 밥 먹는 동안 따뜻하게 계속 유지하려고 장작을 계속 좀 태우고 있어요. 아, 맛있다. 애가 보들보들해졌어요. 아, 좋다. 이제 거의 끝났어요. 조금만 남겨놓을래. 라면국을 딱 먹고 먹으려고요. 오, 묵담은 진짜 짬뽕 라면계 탑이야, 탑. 아. 따뜻하다. 이제 요것만 다 태우고 자려고요. 따뜻하다. 조용한 데서 이렇게 불 보고 있으니까 멍해지는 것 같아요. 자전거가 상태가 조금 안 좋긴 한데 멀리 오진 않았으니까 왔던 길로 다시 돌아서 잘 가보려고 합니다. 약간 마음만 조금 내려놓으면 아주 신나게 갈 수 있어요. 별 진짜 많다. 이제 불도 거의 다 꺼졌고 더 이상 안 탈 건가 봐요. 저는 시간도 늦고 해서 들어가서 잡으려고요. 안을 이렇게 다 닫고 잔 게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오늘도 굉장히 늦은 시간에
잠을 청합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 나름대로도 너무 재밌었어요. 내일 또 도장 찍으러 한번 가볼까 좀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내일 일어나서 한번 마음 내키는 대로 해보려고요. 그러면 잘 자요. 아침부터 근처가 엄청 시끌시끌해요. 들어오는 게 빅포장 도로고 막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새벽까지 엄청 많이 먹어서 아침에 굳이 여기서 안 먹고 좀 이동을 해봐야겠어요. 물을 메우고 있는 것 같아요. 포크레인이 있는 곳은 원래 물이었거든요. 근데 저 앞에까지 지금 좀 채워졌어요. 너무 신기하다. 좀 이따가 집에 갈 때는 이렇게 거꾸로 입고 가려고요. 뭐 지나가나? 여기에 핫팩을 넣어놨어요. 요술주머니야. 모닝 레모나. 맛있어. 둘째 날이니까 다른 느낌으로, 같은 옷 다른 느낌. 정리를 해봅시다.
여기가 옛 철로고 여기가 지금 철로. 그래서 옛 철로를 자전거 길로 좀 변경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래요. 무양이 비즈피스 탑니다.